서울 시민을 위해 발로뛰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드는데요. 오늘 만날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도시, 세계인의 관광도시 등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옥탑방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예 다이나나나나나나나나예 뭔 노래예요? 다이나나나나나나 아, 다이나바이트? 어머, 안 해요. 아, 정말 열풍입니다. 전 세계는 BTS, 옥탑방은 OJT. 갑질이야, 갑질이야, 머글이 대단하다고. 아, 잠깐만, 이거... 갑질이야, 오예, 갑질이야. 아니, 무슨 노래예요? 오정태, 갑질이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옥탑방에서. 지금 옥탑방에서 네. 네, 오정태 씨가 노래를 부른 자체가 오정태 씨의 갑질이에요. 네, 고막이. 아, 야, 오시네요. 어머, 아, 오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의원님들이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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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자기소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원 문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김규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세상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문과 쪽이야. 와. 캐릭터가 저희가 역할이 달라서 예능 전용, 교양 전용. 아. 네. 자,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예요. 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 그런 것을 이제 창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본연의 목표인데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문화 예술이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산업도 저희가 소관으로 이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체력이 국력 아니겠습니까? 생활 체육과 그리고 프로 체육을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국민 체육 건강 지능까지 복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또 소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시민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있고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들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온갖 데 가면 이게 좀 비용이 출혈이 심해요. 아... 그러니까 좀 비용이 저렴하면서 좀 가볼 만한 곳 없을까요? 아, 제가 한 곳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아트 책보고라고 혹시 아시나요? 서울 아트 책보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고척 스카이동 지하에 있는 국내 최초 예술책을 기반으로 한 공공복합 문화공간이 바로 서울 아트 책보고인데요. 아트북을 테마로 도서관, 서점, 전시, 문화 프로그램, 북카페 등을 결합해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제가 아는 건데 이게 북은 알 것 같은데 아트북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뭐예요? 예술적 요소가 담긴 도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단순히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역동적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술책, 아트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좋은 문화시설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특히 과학환경도서관,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랑 과학실험실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 일종의 그 복합 도서관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네. 서대문구에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보는 걸 넘어서 태블릿이나 전자기기로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송파구에는 공연예술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공연예술도서관 등 좀 권역별로 이제 5개의 시립도서관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MC분들에게 다짜고짜 돌발 퀴즈 있습니다. 네.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화 저소득 써라. 아니. 땡. 아, 예. 저차 카드. 저차? 제가 지금 막 지원했어요.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카드. 땡. 저차 카드. 아닌가? 정답은 예. 문화 누리 카드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은데. 누리 카드. 그 카드 혜택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문화 누리 카드는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요,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문화 격차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및 국내 여행, 그리고 또 체육활동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바우처 카드입니다. 와. 한 분당 연간 11만 원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뭐 영화하고 뭐 전시 관람 전부 할 수 있는 예, 온누리에서 사용할 수 누릴 수 있는 문화 누리 카드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문화 누리카드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청 우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누리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 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서 올해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족, 친구들이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시죠. 아, 말씀 잘 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이게 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보로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하철 경복궁역에 내리면 서초원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머물렀다는 하숙집터, 수성동 계곡, 그리고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진 상촌제 등을 둘러볼 수가 있고요. 둘러보시면 이제 배가 슬슬 고프기 시작하죠. 이때 바로 앞에 있는 통인동 시장이나 또 한식 거리로 가서 점심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이제 경복궁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도보로 그렇게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첨언해드리자면 원데이 파수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덕수궁 수문장들이 원래는 이제 수영 나고 이제 갓 딱 멋있게 쓰는 이제 딱 장군님이 막 사열 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걸 어린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파수꾼이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수문장이다 라는 그런 시민을 위한 행사도 체험 행사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아쉽지만 4명까지만 네. 그 점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딸들이 맨날 드라마 한번 보여줬는데 산적으로 나오고 막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이번에는 수문장 역할로 네. 네. 아, 가까워지면 네. 좋겠네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이 서울을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국내외 핵심 여행사와 협업해서 외래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래 관광객 50명 이상을 모객할 시에 1인당 2만 원, 여행사별 최대 500만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검토 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여행사는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혜택이 많네요. 여행사도 좋고, 네. 물이 좋고, 매우 좋고죠. 네. 다 좋네요. 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장소 중 또 하나가 삼청각이라는 곳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복합기관이라고 저희는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와 연회뿐만이 아니라 뭐 세미나 혹은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빙해서 하는 마이스까지 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합니다. 보통. 아~ 네, 그러니까 북악산까지 가는 길이 이제 또 산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시민들께서는 뭐 자전거 타고 가기에는 조금 경사도 좀 있고 그래서 마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말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아 예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외국인들도 예. 많이 올 것 같은데 가마 같은 거 예 가마 괜찮네요. 예. 서울시 교통 그 관련이랑 같이 협의해서 예. 예, 삼청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은 아니 본인의 자기 집이라고 할지라도 허가를 예. 받아야 된다면서요? 문화재 보호로 시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곳 대표적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바로 풍락토성인데요. 그런데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축 규제를 받아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보호하고자 하면 일단 주민분들 이주시키고 여기를 발굴하고 이제 역사문화지구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네. 지금 문화관광 얘기만 해가지고 체육이 삐졌대요. 어떻게 달래야 되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파크그로프 요새 또 되게 핫하게 딱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랑 게이트볼을 조금 합성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약간은 게이트볼을 치는데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게이트볼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겠는데요. 일단 올해 예상되는 파크골프 이제 동호인 수가 1만 3천여 명 정도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파크골프장 11개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공급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좀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왕이면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농약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최대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예. 현재 이제 서울시 문화예산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종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30년까지는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이 계획이 실현되도록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통문예 이제 결련택견 서울시 무형문화재 55호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련택견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무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쿵! 이쿵! 이야, 정말. 예. 다음 또 의원님. 아니, 문성호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네. 정말로. 믿음이 가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네. 최근에 그 아이돌 연습생, 그 이런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족한 문화예술 체육 기반 마련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의원님 앞으로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좀 뛰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옥탑방에서 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